마지막으로 간제생을 위해서 이러한 나노입자를 어떻게 적용시켰나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설명했던 것이죠. 논문 예양의 지수가 무엇이고 그러면 저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논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을 파악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나노입자가 왜 각광받는지, 나노입자가 마이크로입자에 비해서 사이즈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잖아요. 이하인 경우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과학적, 물리적, 바이올로지적으로, 그 다음에 세포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세포가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세포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베지클이라고 하는 작은 뭐 소포체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것들이 사이즈가 100나노 뭐 이내가 되기 때문에 그런 100나노 이내의 사이즈들은 세포 입장에서도 이게 다른 데서 전달한 신호인가라고 해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여서 어떤 내가 원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국소불출재생, 이번에 예로는 혈관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활용을 하여서 제가 연구를 해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간을 위해서 어떻게 적용시켰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간의 경우에는 우리가 간을 로컬하게 딜리버를 할 수는 없어요. 로컬 딜리버가 뭐냐? 로컬은 내가 원하는 조직만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피부다, 그럼 여기 필러 넣는 거 로컬 딜리버리죠. 그 다음에 코 높게 하는 거 로컬 딜리버리고, 내가 만약에 또 여드름 할 때 주사 놓잖아요. 여드름 염증 주사, 그것도 로컬 딜리버리잖아요. 그런 거 로컬인데, 내가 시스템 딜리버리는 뭐냐? 내가 약 먹는 거, 구강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링겔 주사,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테믹 딜리버리죠. 그래서 보통 시스템 딜리버리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IV라고 해서 인터베인, 줄여서 IV죠. 이렇게 혈관을 찾아서 거기 찔러 넣는 것이죠. 되고 또 다른 게 이제 IP라고 해서 복강에 주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복강 주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그렇죠. 임상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많이 하진 않네요. 근데 이제 동물 실험에서 우리가 IP 주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혈관을 통해서 나노입자를 넣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지금 헌혈하기 위해서 혈액을 빼는 것인데, 빼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리버에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 내가 리버에 진짜 로컬 드리블을 하기 위해서 리버를 여기 주사기를 대고 찔렀어요. 그럼 빼. 어떻게 해서 리버가 상하겠죠. 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피 나오고 막 리버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리버 같은 경우는 이런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IV를 하는 게 훨씬 좋은 것이죠. 그래서 IV를 해서 피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에이올타 그 동맥과 정맥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영입자가 흘러가게 될 텐데, 흘러가면서 이제 리버에 쌓일 수 있으니까 라고 해서 이제 리버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혈관을 통한 시스템 딜리버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 그러면 리버의 구조를 보게 되시면 이렇게 이게 리버고, 리버가 이제 동맥이 가고 정맥이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런 이와 같이 이제 뭐 덕트들이 있죠. 보게 되면 덕트 안에 지나는 어떤 플루이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노입자가 지날 수 있는 이렇게 블러드 플로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있는 이제 레지듈 마크로파지, 쿠퍼셀이라고 하죠. 쿠퍼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렇게 혈관 안에 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혈관을 감싸고 있는 엔도세리아 셀, 혈관 내피세포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바깥에 헤파토스트라이트 셀, HSC라고 하는데, 이제 간 입장에서는 좀 뭔가 좀 스템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라이트 셀, 별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파토사이트라고 해서 간을 이루는 원래 이제 간을 이루는 본래의 대다수의 세포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럼 내가 나노입자를 넣었다, 피에 넣게 되면은 막 돌아다니다가 흘러 지나가겠죠. 흘러 지나가게 되면 어떤 거 그냥 지나갈 테고, 어떤 거는 뭐 쿠퍼셀에 먹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엔도세리아 셀 먹을 수도 있고, 통과를 해서 스트라이트 셀, 헤파토사이트를 먹고 또 더 통과할 수도 있잖아요. 발 넣트라고 해서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노입자를 넣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계속 이해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나노입자를 넣어봤어요. 사실 이 두 논문은 임팩트 팩터 이렇게 써있죠. 뭐 하나는 9.7짜리 하나는 4점짜리인데 타겟이, 왼쪽 타겟은 캔서를 하기 위해서 오바리 캔서 난소암 타겟을 한 거예요. 오른쪽은 브레인 타겟을 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오바리 캔서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어떤 나노 입자를 넣었는데 이게 뭐 펩타이드 코팅 했는데 어쨌든 얘를 IV라고 해서 그 테일 G의 꼬리 부분에 넣은 거예요. MP는 그냥이고 Psi 5.5는 발광을 나타낼 수 있는 형광 이름입니다. 이 OA-O2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특수한 OA-O2라는 펩타이드를 넣어서 뭐 내가 원하는 오바리 캔서, 난소암에 특이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넣고 10분, 2시간, 4시간, 8시간, 24시간 하게 되면서 뭔가 이쪽이 오바리겠죠. 이쪽이 좀 더 많이 쌓이는 걸 보게 됐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좀 덜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튜머, 머슬, 블래더, 인테스틴, 스프링, 키드린, 리버 쭉 가는데 보세요. 튜머는 이해가 돼. 나노파티클을 그냥 하게 되면 이만큼인데 뭘 펩타이드를 타겟팅해서 어떤 난소암을 인지하게 되면 더 많이 침착이 돼. 빨간색이 더 좋은 거잖아요. 초록색의 중간, 이제 분홍색이 더 적은 것이죠. 보라색이. 근데 리버 같은 경우는 나노 타겟팅이 있다 없던 뭐 초록색과 빨간색이 많잖아요. 즉 대다수의 나노 입자가 뭐 그냥 넣게 되면 일단 리버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브레드는 방광이죠. 방광으로 배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와, 내가 심지어 캔서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타겟팅 입자를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달아주든, 나노 입자에 이런 OA02라고 하는 펩타이드 달아주든 안 달아주든 리버에 가네. 웬만한 나노 입자는 리버에 가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PEG라고 하는 생체 공정 사용했거든요. 알겠어. 두 번째, 이 논문에서는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PLGA라고 하는 이제 PEG, PLG 복합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어쨌든 뭔가 그냥 플라스틱을 넣었단 말이야. 나는 사이즈 만들어가지고. 그 결과 보세요. 컨트롤은 아무것도 안 넣은 거. 프리 디아이드는 그냥 이제 염색약만 넣은 거예요. 나노 파티클을 같이 넣은 거, 나노 파티클에 T80을 처리한 거 하는데 얘는 프리를 해도 리버로 많이 가고 런키드니 좀 가죠. 그 다음에 나노 파티클 하게 되면 또 가고 스플린이 좀 많아진대. 얘보다 훨씬 많아지고 런이 정도고. 근데 T80을 하게 되면 뭐 딴 데는 다 비슷비슷하거나 적거나 맞거나 하는데 얘가 원했던 브레인이 많이 가게 되는 거죠. 키드니랑. 그래서 뭔가 T80이 타겟팅이 알츠하이머니까 알츠하이머는 뇌에 가야잖아요. 그래서 뭔가 뇌로 잘 가는구나 라고 얘는 말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본 거는 리버도 많이 간다는 거지. 보시면 리버는 이만큼이나 가요. 근데 브레인은 가봤자 이만큼 가는 거야. T80의 경우에는. 그래서 야 뭐 T80을 있던 없던 프리 다이를 넣던 그냥 리버로 가네. 그래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디지즈 타입이나 머티리얼 타입에도 뭐 레가들레스 상관없이 뭐 대부분의 나노 입자나 다이 같은 경우는 일단 리버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간 재생하기 위해선 일단 어떠한 것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대다수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뭘 넣든 가능한다. 피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 논문이 탄생했습니다. 어드밴스 머티리얼이라고 2019년도에 임팩트 파트 27점짜리인데 세리아라고 해서 저랑 똑같은 걸 쓴 거예요. 저는 이 세리아가 세륨 옥사이드 약자인데 CO2를 만들어서 혈관 재생을 위해서 다리에 찔렀고 얘 같은 경우는 리버 재생을 위해서 혈관에 찔렀어요. 시스테믹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리아 나노 입자에 지르코니아 89라고 해서 이제 PET 이미징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암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하잖아요. PET 이미징 이미테이션 가능하게 이 ZGT와 89를 나노 입자에 입힌 거예요. 입힌 다음에 본 결과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여튼 어디에 막 가 있구나 빨간색이 이렇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쪽이 아마 리버인 것 같은데 이쪽 분야에도 여기 리버구나 여기에도 뭔가 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플린 리버에 많이 침착이 되더라. 21일 이후에 네 침착이 되더라라고 해서 내가 지르코니아를 89가 뭔가 도핑된 뭔가 함입된 세리아 세륨 옥사이드 나노입자를 찔러놓은 결과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어느 장기기관이 모여있느냐를 봤을 때 리버와 스플린이 많이 모여있더라. 이게 아마 리버인 것 같고 이게 스플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모여있더라 라고 관찰하였고, 그래서 나노입자가 이전과 같이 뭐 고분자 형태의 플라스틱이든 세리아 형태의 돌이든 다 리버에 많이 가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리버에 간다. 그리고 이번에는 얘는 IP라고 해서 그냥 혈관에 집어넣은 건데 혈관 말고 발바닥에 찔러넣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이제 로컬 인젝션이잖아요.
어디? 라이트 풋패드 발바닥에 넣었어. 발바닥에 넣으면 불구하고 0.5, 3, 40회가 갈수록 리버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난로 입자는 혈관에 넣든 발바닥에 넣든 어쨌든 리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버의 펑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현정 교수님 말씀하셔가지고 현정 교수님이 리버는 어쨌든 이제 메타볼리즘 역할을 하고 독성을 제거하면서 생체 호메오스타시스에 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그리고 피가 무조건 많이 통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때문에 피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리버로 가는 게 당연한 거고 피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일체적으로 어떤 로컬한 티슈에 집어넣게 되더라도 어쨌든 피를 통해서 흘러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리버에 침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혈관이든 발바닥이든 리버로 간다라고 증명하였어요. 그래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증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아까 돌멩이든 세리아가든 돌멩이든 고분자든 다 리버로 간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고 네, 그래서 리버로 간 건 알았어. 그 다음에 리버 중에서 어떤 세포한테 얘가 먹어지느냐를 알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5.1짜리죠. 나노입자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270나노미터 정도의 PLGA라고 하는 뭐 플라스틱, 생체 플라스틱, 생체 고분자 나노입자를 찔러 넣었어요. 넣은 결과 어떻게 됐냐? 나노입자가 피에 찌어넣은 결과 쿠퍼셀이라고 하는 레지듀얼 그 조직에 있는 마크로파지에 침착이 되고 그 엔도세리아 셀 침착이 되면서 헤파토스타이트 셀에도 좀 되는데 헤파토스타이트 좀 되더라. 즉 이 개수를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많고 여기 그 다음 여기 조금 조금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자 한번 실험을 볼까요? 보게 되면은 실제로 그냥 내가 컬처 디시상에서 엔도셀이라고 하는 그 CD68 플러스 쿠퍼셀이라고 하는 것을 키웠어요. 키운 다음에 CD68은 이제 쿠퍼셀이라고 하는 어떤 쿠퍼셀을 대변할 수 있는 마커라고 생각합시다. CD68은 쿠퍼셀이다. 나노파티클 빨간색은 나노파티클이다. 합치게 되면 이 쿠퍼셀을 나노파티클 같이 합친 결과 이런 식의 동시에 빨간색과 초록색이 같이 있잖아요. 이런 부위 초록색이 이렇게 있고 빨간색이 이렇게 있고 합친 걸 봐서 야 뭔가 그 나노입자가 쿠퍼셀에 들어가는구나 확인을 하였어요. 이와 같이 나노입자가 이렇게 쿠퍼셀 파란색은 핵이고 핵에 있고 세포 안에 들어가더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포 컬처하는 상황에서 인비트로 상황에서 쿠퍼셀 안에 나노입자가 들어가는구나를 확인했죠. 네, 확인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리버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리버에 원래 일반적으로는 헤파토사이트가 57%, 쿠퍼 15%, 혈관 내피세포 20%, 헤파토스트라셀 1.8%, 콜란디노사이트 3%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마커들을 봤어요. CD68, EMS, 데스민, 오토프렌스를 봤는데 이 마커와 이 초록색 생탄에는 이 각각의 마커와 나노파티클 빨간색이 얼만큼 합쳐져 있느냐. 헤파토사이트는 파티클이 조금 있죠. 얘도 요게 헤파토스트라셀인데 빨간색 있는 게 좀 있나? 얘도 뭐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좀 많이 있잖아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그래서 한 결과 100%의 쿠퍼셀의 경우에 98%가 나노파티클을 먹은 거예요. 근데 엔도세리아셀 이 쿠퍼 이 리버의 엔도세리아셀 같은 경우는 100 중에서 89%가 나노파티클을 먹었어요. 헤파토스트라셀은 60% 정도가 헤파사이트 7% 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게 되면 나노파티클을 먹은 세포는 100 중에 60을 안 먹고 40은 먹고 40 먹은 것 중에서 15, 21, 4%까지 이런 식으로 비율되어 있다. 즉 먹은 것 중에서는 쿠퍼셀이랑 엔도세라셀이 대다수가 먹었고 헤파토스테라셀, 헤파사이트는 거의 안 먹었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리버에 가긴 가는데 리버를 지나가는 나노파티클 중에서 대다수 세포가 마크로파지와 엔도세라셀에 먹었다는 것이죠.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조직학적으로 알겠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왜냐면 이 쿠퍼셀 같은 경우도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재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헤파토스트라셀이랑 헤파토사이트를 뭔가 우리가 조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세포가 주요한 메이저 사이트니까. 물론 이런 메이저 셀들이 쿠퍼셀과 엔도셀라셀을 통해서 이런 셀투셀 인터랙션을 통해서 사고작용을 통해서 병리적으로 개선될 수도 있겠죠. 일단 1타겟은 얘 두 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얘는 이미 많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먹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
콜란드로네이트라고 하는 것을 해서 쿠퍼셀을 없애버렸어요. 얘를 먹이게 되면 남은 입자를 콜란드로네이트를 먹이면 이 쥐에서 쿠퍼셀이라는 게 다 사라져요. 사라진 다음에 이틀 뒤에 어너파티클을 넣고 40분 뒤에 하루 일주일 2주 뒤에 희생을 해서 남은 입자가 얼만큼 리버 세포에 들어가는지를 본 거예요. 본 결과 CD68이라고 하는 쿠퍼셀이 40분 뒤에 다 없어졌죠. 어너파티클은 있고 실제로 쿠퍼셀을 없앴다 증명하였고 쿠퍼셀을 없애고 2, 9, 16일 뒤에 나노입자를 나노입자에 넣은지는 40, 하루 40분 뒤에 1week, 2week 뒤에 이 이틀의 시간차가 있으니까 한 결과 처음에는 쿠퍼셀이 없다가 조금씩 생기게 되네요. 그 재생을 위해서 그래서 CD68 쿠퍼셀이 있는 부위가 조금씩 증가하게 되고 쿠퍼 전체 중에서 토탈 나노파티크가 들어간 개수도 처음에는 많았다가 좀 줄어들더라. 네, 즉 쿠퍼셀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제 뭔가 쿠퍼셀이 많아지면서 전체 나노입자가 어떤 들어가는 리버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쿠퍼셀을 없애는 성공을 했고 하지만 쿠퍼셀을 없애고 단기간에는 뭐 쿠퍼셀을 없애서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쿠퍼셀이 생기면서 나노입자가 절대량이 줄어들더라. 파지티브 되는 세포 개수가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루 쿠퍼셀 없앤 다음에 하루 뒤에 나노파티클 넣었습니다. 넣어서 쿠퍼셀, 엔도셀라 셀, 헤파토스텔라 셀, 헤파사이트에 얼마큼 나노입자를 먹었는지를 셌어요. 그 결과 쿠퍼셀이 없앤 빵이고 엔도셀라 셀 중에 90%에서 100% 중에서 83%가 먹었고 헤파토스텔라 셀은 90%가 먹었죠. 사이트 6%가 먹었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이제 콜론드로사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나노파티클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엔도세리아 셀에서 훨씬 많이 있더라. 즉 엔도세리아 셀이 쿠퍼가 있을 때는 별로 없는데 쿠퍼가 없게 되면은 훨씬 많이 쌓이더라는 걸 증명을 했죠. 증명을 하였고 네. 이 초록색인 엔도세리아 셀이 나노파티클과 같이 모이는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이라는 전체 세포 중에서 나노파티클 쿠퍼를 없앤 다음에 쿠퍼가 없는 리버에서는 나노파티클 파지티브 셀이 3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쿠퍼가 있으면 40%가 나왔죠. 20% 차이는 아마 쿠퍼셀이 먹은 양일 거예요. 대략. 그 다음에 쿠퍼가 없는 가운데는 엔도세리아 셀이 대다수가 먹었고 근데 헤파토스트라 셀, 헤파토사이트는 사실 이거 봤을 때는 1, 4나 2, 4%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엔도세리아 셀은 거의 비슷하게 먹었고 그래서 이거 40에서 30으로 줄어든 양이 그냥 오로지 쿠퍼셀이 줄어든 양만 큰맣게 차이가 안 난 것이죠. 근데 원래 이 논문에 밑에 깔린 거는 쿠퍼셀을 없애서 내가 원하는 HSC랑 헤파토사이트에 더 나노입자 딜리버리를 많이 하길 원했던 거예요. 자, 잠깐만 없으면 되니까 쿠퍼셀을.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된 거지. 원래 기대했던 건 여기서 뭐 HSC와 헤파토사이트가 뭐 10, 20 이렇게 올라갔으면 뭔가 얘를 타겟팅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툴이다라고 이 콜란드로네이트를 이용해서 쿠퍼셀 날리는 거를 지시했는데 그게 안 되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밑밥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노입자를 그래서 서머리하게 되면은 로컬네이션하게 되면은 로컬 에어리에만 붙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나노입자 같은 경우를 이제 피에 넣거나 이제 어떤 피에 넣거나 발바닥 같이 로컬네이션 하더라도 매우 많은 것들이 리버에 쌓이게 된다. 네, 쌓이게 되고 대부분이 쿠퍼셀이라고 해서 레지듀얼 매크로파지에 선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염증세포에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쪽으로 엔도세리아 셀, 헤파토스텔라 셀, 헤파사이트에 쌓이게 되는데 그 양이 앞에보다 훨씬 적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 바탕으로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 논문에서 어드밴스 먼티 논문에서 이런 그 간재생을 위해서 나노입자를 넣게 되면 뭐 간으로 많이 가고 어디로 찔러졌던 그 다음에 간 중에서도 쿠퍼셀 가고 그 다음에 뭐 엔도세리아 셀 줄줄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제 19년도 논문이 나왔어요. 저와 같이 셀의 나노입자 CD52라고 하는 CO2라고 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나노입자를 리버 재생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재생 모델이 무엇이냐? 헤파틱 이스케미아 리퍼프션 인저리라고 해서 이게 리버 데미지에 매우 중요한데 언제? 뭐 리버 리섹션, 트라우마, 하이퍼볼루메트릭 샥,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할 때 어큐트하게 리버를 데미지 준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러한 모델이 있어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 모델 상황에서 어떻게 나눔자를 넣어가지고 리버 데미지를 줄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델을 만든 다음에 나눔자를 친 거 IV로 인터베인으로 그 다음에 인터베인으로 나눔자 없이 PBS만 넣은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PBS라고 하게 되는 건 나눔자 세리아마 나눔자도 PBS에 섞어서 넣은 거예요. 세리아 나눔자를 뭐 세리아 나눔자만 넣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10mg per m 에 이런 식으로 이제 PBS 섞게 되거든요.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게이션 이 리버에 가는 대동맥을 묶었어요. 한 시간 동안 묶은 다음에 묶은 거 풀어. 풀면 얘가 묶었다가 푸는 순간 옥시전이나 뭐 블러드 그런 에너지가 없다가 푸는 순간 옥시에너지가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서 물밀듯이 얘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야. 어떤 모든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몸이 항산성이 유지돼 라이게이션 같은 거 하게 돼도 일단 막혀있다가 확 뚫리잖아요. 뚫리게 되면은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오히려 리버가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리버뿐만 아니라 리버, 브레인, 헐트 같은 경우는 다 갑작스럽게 뭉쳐있다가 딱 원상복귀 되면은 더 안 좋아져요. 물론 묶어도 죽죠. 풀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풀어도 이 죽는 순간 넘기게 되면 사는데 풀어서 너무 심해가지고 죽게 될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을 뭔가 세레나 나눔자 같은 항산효과 때문에 H2O2 같은 H2O2, OH2O2- 같은 하이 ROS 활성산소를 줄어들게 되게 되면 이 리버가 살지 않을까라고 증명을 예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나눔자를 제가 만든 건 20나눔자에는 더 작은 한 2, 3나눔자의 입자를 만든 것이죠. 왜 그랬느냐? 제가 말했다시피 나눔자 사이즈가 적으면 적을수록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서 훨씬 유연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입자를 작게 만들었고 이 FGH는 뭔지 모르겠지만 활성산소를 없앤 능력이 세리아 나눔자의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더라 증명한 것이에요. 얘는 세포도 안 쓰고 그냥 물리적으로 증명한 것이죠. 네. 증명한 다음에 자 여기 이런 거죠.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도너 사이트 제 간을 제 친구한테 줬습니다. 그러면은 주기 전에 이 원래 친구한테서 원래 있던 간을 자르고 자르기 위해서는 피가 많이 나니까 혈관을 묶어야겠죠. 묶은 다음에 다시 이식한 다음에 혈관을 이어줘요. 그 다음에 그런 묶은 거 풀겠죠. 풀면서 내가 그 푸는 순간 이 뭐 1시간 2시간 사이에는 여기 혈액이 안 통할 거니까 그때 데미지를 입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 푸는 즉시 데미지를 더 입어요. 그때 얘가 살아나야 되니까 기껏 이식했는데 얘가 혈관이 풀리면서 혈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간이 죽어버려.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미리 예방적으로 나눔자를 치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 것이죠. 또는 캔서가 있어요. 캔서가 있는데 캔서를 자를 때도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혈관을 묶고 잘라야 돼요. 피가 많이 나니까. 혈관을 묶고 자른 다음에 다시 혈관을 푸는데 그때 혈관을 풀 때 남아있는 이런 리버 같은데 데미지를 안 주게 하려는 게 이번 논문의 컨셉인 거죠. 그걸 우리가 리버 리섹션 어느 부분을 자르는 것이죠. 절반을 자르느냐 하프 뭐 4분의 1 자르느냐 다르겠지만 그렇게 자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눔입자가 어디로 가느냐 봤어요. 방금 결과 그 혈관에 넣은 결과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리버에 많이 모이는 걸 알 수 있겠죠. 14일 동안 리버에 많이 모이고 21일 지나도 리버에 모이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버에 많이 모이고 시간 지남에 따라서 스플링도 많이 모이고 블러드에는 거의 없어지고 머슬 보는 거의 없다 라고 하였고 전대한민 사진으로 이거 쿠퍼셀인데 쿠퍼셀에 보게 되면 핵이고 이게 하얀색이 이제 쿠퍼셀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확대된 얘기가 쿠퍼셀이 머금은 나눔입자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대다수의 나눔입자가 리버에 가게 되면 어디로 간다? 쿠퍼로 많이 간다. 50% 이상이. 그래서 쿠퍼셀에 많이 나눔입자가 모여있음을 전자민용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자,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AST, ALT 같은 그런 간의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치가 올라간다는 보는 거예요. IRI는 그냥 그런 리버 임펄퓨전이라고 해서 리버를 상하게 하는 동물 모델을 만든 것이고 나눔입자를 친 거죠. 12시간 치고 12시간 치고 7일 뒤 12시간 7일 뒤 한 결과 이런 ALT, AS 같은 감독 수치가 줄어들 말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눔입자가 예방적으로 IRI 상황을 좀 감소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수준으로 거의 노멀하게 된 수준으로 헬시한 경우에도 나눔입자를 넣어서도 헬시에 비해서 안 올라갔잖아요. 만약에 나눔입자가 감독성을 준다고 하게 되면 헬시가 올라가야 되겠죠. 헬시에서
AST, ALT 레벨이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또 비슷했다라고 하게 되는 건 이 낭엽적 자체만으로는 독성이 없고 간독성이 없고 오히려 IRI 같은 리버가 다시 뭐 혈관이 혈액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줄어들게 함으로써 12일, 7일 뒤에는 정상 정도까지 내려갔더라 하게 되는 것이고 간의 어떤 히스톨로지 조직의 사진을 봐서도 뭐 IRI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데미지가 있는 이미지가 보여요. 하지만 2시간 7일 이후에는 정상과 비슷한 조직을 보임으로써 이렇게 혈액이 많이 차있다든지 염증이 많이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케미칼 쪽으로 히스토리 조직학적으로 확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 어디에 있느냐를 많이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캐스페이드3라는 게 뭐냐면 이게 세포가 죽을 때 내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캐스페이드3 파지티브는 세포가 죽었다 하는 것이고 다피는 세포 핵염색이고 CD31은 혈관세포 LY6G가 여기가 아마 LY6G가 뉴트로필일 거예요. 뉴트로필. 뉴트로필이라고 해서 마크로파지 뉴트로필 같은 건 선천성 면역에 관련된 거로서 어떤 입자나 박테리아를 먹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염색을 해본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헬시 언어 입자가 있든 뭐 조금씩 죽어나가는 경향이 보이는데 캐스페3가 좀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잠깐만 캐스페3가 맞아 에퍼시스 하게 됐는데 IR 같은 경우는 거의 뉴트로필이 엄청 많이 있죠. LY6G 같은 빨간색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고 조금씩 죽어나가고 근데 세리아노 입자를 치고 그런 리버를 데미지 입힌 다음에 데미지 입히기 전에 나눔자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도 적고 그 다음에 초록색도 적게 되죠. 카스페3라는 게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7일씩이 지나면 이 정상과 비슷한 정도로 세포가 좀 죽는 영향을 보이더라. 카스페3가 세포가 죽는 것인데 이게 왜 많이 있느냐 하게 되면 원래 세포라는 조직이라는 하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이 얼마더라 10년이 지나면 모든 세포가 다 새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와 즉슨 세포가 아예 완전히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정상인 거고 근데 이와 같이 이제 뉴트로필이 혹시 많이 생기면서 죽었던 형상들이 거의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정상적으로 회복하더라 이제 증명을 예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 1번 2번 같은 경우는 여기를 확대해 가지고 얼만큼의 경향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CLE4F 같은 경우는 어떤 마커라고 써있나요? 네, 어떤 마커는 잘 보이지 않지만 네,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A, B랑 C랑 헷갈려 잘못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A에서 여기 이 패널이 C였네요. 그래서 A, B 패널에서 뭐냐면 초록색이 여기서 이제 안티 CLE4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쿠퍼셀의 마커입니다. 쿠퍼셀. 그 다음 레지오들 마크로파지죠. 그 다음 안티 F480이 이 빨간색이 뉴트로필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모노사이트 마크로파지 마커고 C31은 핑크색이 이제 엔도세리아셀 마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초록색 쿠퍼셀, 이 빨간색은 마크로파지 돌아다니는 그 다음 핑크색이 있다면 그건 이제 엔도세리아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런 게 이제 핑크색인 거고 그래서 핑크색이 있고 엔도세리아셀이 여기 있고 쿠퍼셀이 여기 있다. 나노파티클을 넣게 되면은 썸하고 쿠퍼셀이 또 많아지게 되네요. 쉠은 이와 같고 그 다음에 IRA 같은 경우는 이제 리버 데미지 줬어요. 준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마크로파지가 훨씬 많이 인필트레이션 이 세포 안을 많이 되고 쿠퍼셀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세나노파티클 하게 되면 쿠퍼셀이 신기하게 거의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도 거의 없어져요. 네. 하지만 나노입자 넣고 좀 뒤에부터는 이제 쿠퍼셀이 좀씩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나노입자가 있게 되면 뭐 쿠퍼셀과 마크로파지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대하게 되면 쿠퍼셀 그 다음 마크로파지 엔도세리아 셀들이 다피는 핵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되어 있더라. 쿠퍼셀이 거의 없고 마크로파지도 거의 없고 엔도세리아 셀만 거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같은 AB가 같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파3 같은 이제 그 세포가 죽는 경향을 본 거예요. 그래서 헬시, 세리아, 쉼, 아이라 중고에 보서는 보시면 뉴트로필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확대하게 되면 캐스파3 같은 어떤 세포가 죽는 게 많이 보이죠. 네, 보게 되는데 이런 세리아가 있는 곳에서는 거의 뉴트로필도 안 생기고 그런 게 거의 없더라 라고 해서 또 나노입자가 뭔가 염증 세포와 관련지어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뭐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Y축은 1베타 인터레이키 2, TNF알파 인터페론 감마, 6 NOS2 MPO. 이게 한마디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떤 이런 헬시한 곳보다는 IRI 같은 리버 데미지가 있는 곳에서 증가한다. 네, 그런 것들이 나노 입자를 친 시간 12시간 7일 동안 감소하더라. 즉 전반적으로 이런 간과 관련된 염증 세포, 간의 티슈의 염증 세포 사이토카인, 염증 사이토카인들이 다 줄어들더라. 염증 사이토카인이 내는 게 누구예요? 허퍼셀, 마크파 뉴트로필. 이렇게 내는 것들이 선천성 면역 세포들이 그런 것들이 다 감소해서 앞에는 결과를 빼놓을 한 것이죠. 실제로 뭔가 염증 세포와 반응을 해서 얘가 역할을 그 간 독성을 줄여들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노파티클을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엔도세리아 셀의 ROS나 쿠퍼셀의 쿠퍼셀이나 그 다음에 3번 같은 모노사이트 마크로파지 심지어 뉴트로필 같은 거에서 뭐 MPO, 뉴트로필의 액티비티가 되는 것이죠. 마크로파지나 모노사이트의 사이토카인 레벨, 쿠퍼셀 사이토카인 레벨, ROS, 릴리즈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게 되는데 어떤 리버를 데미지 준 상황에서 세리아 넣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ROS가 이 세리아 나노입자 ROS를 먹어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런 쿠퍼셀에서도 ROS가 줄어들게 되고 어떤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안 나오더라. 네, 라고 해서 나노입자 세리아 나노입자가 하게 되면 ROS를 줄어들게 함으로써 엔도세리아 셀, 쿠퍼셀, 뉴트로필 아크로파지에 영향을 미쳐서 리버를 데미지를 안 생기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논문 영향 지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 이해를 하였고, 나노입자 각각만의 이유 중에 하나는 부피당 표면적이 매우 크다. 1나노미터, 1마이크로미터의 거의 1000배, 10000배 이상의 표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나노입자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었고, 국소보조축 재생 예로서 혈관 재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실험했던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혈관, 두둥이 혈관이 잘려 있어도 다리를 살릴 수 있다 보여드렸고, 간재생을 위해서는 어떤 나노입자도 웬만해서 간으로 간다. 왜냐하면 간은 피가 많이 통하니까. 그래서 나노입자가 간의 조색을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논문으로 나와있어요. 연구 논문으로. 근데 임상 적용이 된 것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로 간세포 중 어떤 세포를 어떻게 타겟팅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쿠퍼셀은 다 먹잖아요. 그 다음에 엔도셀에서도 먹고, 그 두 세포 말고 밑에 있는 헤파토스트레스셀, 헤파토사이트셀 이런 것들의 타겟팅 어떻게 잘 해가지고 거기에 나노입자가 들어가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나노입자 타겟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효과를 낸 다음에 얘가 빠져나가야겠죠. 그래서 나노입자가 세포에서 먹인 다음에 녹거나 체류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옵티마이션하는 나노입자 개발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미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 열심히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 한정훈 교수님과 있고, 그래서 이런 인더 퓨처 실험을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노입자를 이용해서 간재생 연구할 사람이면 언제든지 현정 교수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확실히 챙겨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 좀 재미있는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또 현정 교수님께 기타 질문이나 좀 관심 있다면 컨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희 아이트렌 연구원 브이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위 아이트렌이라고 서치를 하시면 아마 볼 수 있어서 좀 저희 연구원의 분위기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